사단의 천국. 사단의 천국. 청구한다는 게 뭐예요?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와서 요구했다. 자, 시모나, 시모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모나,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참 너무너무 절실하고 다정하고, 그리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시모나, 시모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예, 잘 들어봐라 하는 그런 의도로 부르는 겁니다. 보라, 누가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여기 너를입니다. 너희가 아니고 너를 청구하였다.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채로 이렇게 채찍을 해가지고 그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쭉쟁이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알곡은 바로 그채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쭉쟁이들은 뭐가 와서 바람에 날려갑니까? 바람이 와서. 그 바람은 뭐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알곡은 뭘 상징해요? 진짜 곡식,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음에 쭉쟁이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가짜들. 사실 교회 가면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다 자기들은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와 봐야 돼? 바람이 한번 불어봐야 알아. 그러면서 이게 그 상황이 어떻게 돼야 돼요? 흔들려야 돼.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고 흔들리고 할 때, 그때 바람이 불 때, 가짜들은 자연히 뭐예요? 그냥 바람에 불려서 없어져 버리고, 진짜 뭐만 남겠어요? 알곡만 남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그래서 진짜가 이게 진짜라는 것을 뭐 하는 과정이에요?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불러? 그거를 바로 하나님이 저 사단이 청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볼 때는 베드로는 아직도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를 한번 흔들어 놓으면 지금 베드로의 상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충분히 자기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단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베드로는 충분히 자기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예수님이 그 여러분이면 이상구면 이상구, 베드로면 베드로 그 한 인간을 보는 관점이 뭐예요? 달라요. 다를 때 이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청구하는 현상입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한번 이제 예수님께 가서 그 베드로를 한번 흔들어서 시험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누구도 시험해 봤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해 봤어요.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해 볼수 있는 그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 너는 나를 예수님이 너는 사단에게 너는 나를 시험할 수 없어. 그래 버리면 그거는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값을 갚아줄 수 있는 자격이 없죠. 그래서 참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이 사단의 시험을 광야로 나가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으로 오해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누구가 시험하는 자라고? 네?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확실히 하고, 지난번에 여러분 한번 보셨을 테지만은, 마태복음 4장.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시험하는 자가. 자, 누구에게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간의 믿음을 진짜로 충성하는 자는지 한번 보려고 시험을 해본다고 자꾸 그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가지고 그 주기도문도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들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시험해 보시겠지만, 나는 좀 빼주시고, 이런 그참 얍삽하게, 그 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그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지 어떻게 않도록. 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떤 두려움을 주고, 그렇죠? 어떤 욕심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잠시 떠나도록. 그렇게, 그래서 시험을 진짜 하는 자는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너희를 청구하였다. 베드로를 너를 청구하였다. 너를 시험해 보자고 나에게 요구를 해왔다. 이 말입니다. 요구를 해와서 해왔을 때 예수님은 사실상 그것이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요구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허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사단의 말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증명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 사단은.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성경의 그 단어의 진짜 뜻은 증명입니다. 증명. 영어로 하면 proof 한다. 증명한다. 베드로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증명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을 해요? 무엇으로? 자, 그 답이 다음 성경절 보면 나올 겁니다. 자,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 즉 증명의 대상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떨어질 것인가? 믿음이 안 떨어질 것인가를 증명.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거를 증명을 해보자는 거죠. 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다른 점은 뭐예요? 뭐가 진짜 믿음이에요? 뭐가 가짜 믿음이에요? 그거는 아주 확실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성령이 믿음을 준건 없고 내가 나는 믿어 그런 식의 믿음인지를 증명을 해보겠다는 거죠. 즉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다음에 동시에 어떤 분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믿는 믿음. 만약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인간은 조건적인 대상에 대하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언제라도 장래에 내가 뭐 잘못하면 그분은 나를 뭐요? 잘라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생을 가졌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나는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예수를 만났고, 이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분의 사랑은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만 믿음이 생기지. 그렇죠? 아. 그러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조건적으로 본다는 게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착하면, 말 잘 들으면 천국 보내줄 건데, 말 안 들으면 지옥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적, 대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이런 청구를 받으면 그냥 바람에 불려서 어떻게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알곡도 있고 뭐예요? 죽정이도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정이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금방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예, 사단이 원하는 대로 휙 가버려요.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진짜 알곡인지 죽정인지 우리도 한번 증명을 해봐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과정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우리 여기 심현실을 보면서 사단이 뭐냐면 처음에 뉴스타트 와서 캬 좋아하고 그래서 거의 다 뭐요? 거의 다 없어진. 그게 굉장히 몸 컨디션도 좋았고 그런데. 근데 보니까 덩어리가 뭐요? 어떻게 생겨서? 그게 이제 아마 사단이 예수님한테 희연이를 청구를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번 뭐요? 한번 흔들어봐야 돼. 이제 그렇게 되면요, 희연 씨가 어떻게 했으면 쭉정이가 쭉정이로 증명이 됐을까? 아이만 뉴스한테 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아유, 뭐 생명이고 무조건적 사랑이고 나발이고 언제 나는 뭐예요? 필요 없다 하고 사단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고 나는 항암치료를 하라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성공한 거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거죠. 될 듯, 될 듯한데 안 돼.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아주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뭐예요? 끈득지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 희연이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 예수님이 그 사단의 청구를 허락하시고 나서. 네, 아시겠죠? 믿음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믿음을 증명하죠. 믿음. 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고 또 기도할 것이며 이니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에라는 말이 좀 김새는 말입니다. 그렇지. 사단의 시험에 뭐예요?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온다. 사단의 편으로 갔다가 뭐예요?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김새서 쟤 내가 왜 사단한테 갑니까? 왜 돌이킨 후회라고 그러냐? 기분 나쁩니다. 베드로가 말해야 돼요. 주여, 내가 주님께 함께 뭐요? 감옥에도 갈 거고 사형장에도 죽는데도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긴박했어. 아시겠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하, 베드로. 베드로가 이제 참 예수님도 너무하시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자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세 번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냐? 지금 3년 반 동안을 뭐예요? 정말 수제자로서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고 그랬는데 참 예수님도 너무 뭐예요? 너무 심하다.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게 그날 아마 오전 중인 것 같아요. 오후에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사형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막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꿈쩍도 나타날 수도 없어. 테러를 당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막 꽈치고 막 이런 사람들만 막 그 법정 그 마당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재판 결과를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방은 낮에는 뜨겁지만은 또 밤이 되면 뭐예요? 이 사막이 많기 때문에 밤이 되면 기온이 뚝뚝하죠. 근데 추워지니까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여기 이렇게 또 저기도 많이들 이제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궁금하니까 그냥 자기도 그 군중의 일부인 척하면서 그 한 그룹에 모닥불을 피우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열몇 명 되는 그룹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많이 보더니 이제 그 어두우니까 얼굴이 확실히 안 보이죠. 근데 이제 그 모닥불 피운데 그 보더니 저 예수님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 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겁이 들컥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게? 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왜 예술 제자야? 난 그 사람 몰라. 만난 적도 없어. 아,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요? 무서우니까. 어디까지도 간다 그랬 놈이? 감옥도 같이 갈 거고, 사형장에도 같이 간다고 큰 소리 땅 쳐놓고, 그냥 여지없이 뭐예요? 확 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부인해 버린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사단이 이긴 거예요. 자. 베드로가 넘어진 걸 보면 알곡이요, 쭉정이요. 넘어진 것만 보면 쭉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이 얘기를 시작할 때 뭐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가 안 넘어지는가를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경우는 언제 나타납니까? 넘어지고 난 뒤에 믿음이 나타납니다. 좀 이상하죠? 뭐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얘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좀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을 해놓고는 뭐예요? 그 말을 하게 한 존재는 누구요? 사단이야. 그러니까 사단의 손아귀에 탁 들어가 버린 거. 그럼 사단이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너 얼마 부인해버렸잖아. 어? 웃기지 마.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미심쩍고 해가지고 거기 앉아있다가는 탈로 날까봐 슬그머니 일어서가지고 저쪽 불 쬐는 대로 거기서 또 죽기는 죽고 아니야 끼어 앉아서 이제 불을 쬐는데 아 거기서 또 한 사람이 한번 보쇼 당신 그 제자하고 참 닮았네 혹시 제자 아니요? 그랬더니 베드로 아니라고 난 별 사람 닮았네. 두 번. 사단이 뭐라 그랬을까? 너 감옥에도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 너 사형장에도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런 말 안 합니다. 그 누가 해요? 사단이. 너 그런 말 해놓고 너 꼬라지 좀 봐.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이 다시 받아줄 리가 없다. 지금 사단은 베드로의 뭐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자, 베드로를 넘어뜨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겁이 나고 두려워서 그냥 넘어져 버렸어. 거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성공을 두 번째 성공.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넘어지고 나면 베드로는 더 뭐예요? 더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쪽으로 이 우리 노 선생 팀으로 가서 가지고.
턱 앉아 있는데, 아이, 노 선생 베드로를 보고, 옆에 있는 친구, 꼭 닮았지? 그 예수님 그, 저, 제자하고 꼭 닮은 당신 아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응? 저주하며 그랬습니다. 예. 별로 무색기다 봤네? 그래서 베드로. 저주하며 예수님을 세 번째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겁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완전히 넘어져 버렸어. 사단은 베드로를 넘어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는데 성공하고 나는 완전히 넘어졌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확 날아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내가 과연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은 내가 넘어졌건 안 넘어졌건 상관없이 아무런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넘어질 건가 안 넘어질 건가를 시험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과연 하나님이 넘어질 건가 안 넘어질 건가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면 세 번, 세 번 딱 넘어졌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베드로를 잘라버려. 자식은 안 믿구나. 저 세 번 연거푸 넘어지는 거 봐. 자, 그 우리 인간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무슨 뭐예요? 한 점에 뭐도 없이 흠도 없어야 된다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세 번을 무참하게 넘어져가지고 흠이 흠투성이가 돼버렸어.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닭 울기 뭐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잊어버리고 있어. 자, 그때 예수님이 세 번 딱 부인하고 났을 때 예수님이 그 동네, 그 인근 동네에서 제일 목청이 큰 장닭을 울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닭을 울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닭들이 우는 것이, 자, 아침이 됐으니 내가 한번 울어볼까 하고 우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그 송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중추 뇌신경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래서 이 송 센터가 잘 발달돼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그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사람의 뇌를 쫙 이렇게 열어놓고 뇌수술하기 위하여 거기다가 그 송센터에다가 전기 자극을 찌찌찌하면 사람이 노래가 저절로 나올라. 그러니까 새들이 우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 송센터에다가 뭐예요?
영적 에너지로 신호를 보내면 그 뇌를 흐르고 있는 뇌파가 어떻게 해요? 스파크가 빡 일어나면서 꼬고 하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딱 부인했을 때는 그때는 새벽이 아닙니다. 그때는 뭐 늦어봐야 밤 11시쯤 됐어. 밤 11시에 우는 닭은 없어요. 그런데 유독 그 목청 제일 큰 놈 한 놈이 예? 자다가 자꾸 울고 싶어. 그럼 그래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그 결혼할 때 마누라가 사준 롤렉스 시계를 보니까 저녁 11시 반밖에 안 됐어. 내가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시간 안 되는데 계속 자야지. 그리고 다시 이제 고라 떨어졌는데 또 소리가 나오려거든. 그때는 옆에 있는 작다기 시끄러워 이 새끼야 지금. 그 이상해요. 왜 자꾸 소리가 나오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예수님 아주 강력하게 영적 에너지를 보내놓으니까 고고 해버린다. 이 닭이 우려야 될 시간도 아닌데 닭이 우려될 때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렇지, 그렇지. 닭 울기 전에 내가 뭐예요? 세 번 부인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나한테 하셨더라? 무슨 말 했어요? 네가 세 번 부인해도 세 번 부인했을지라도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안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말이야. 그 생각, 그래 내가 세 번 부인해도 나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넘어질 줄 아시고 그래서 돌이키라 그랬구나. 돌아와서 왜 베드로는 지금 누구 쪽에 가 있어? 사단 쪽에 가 있어요. 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뭐예요? 없을 테니까 다시 내 품으로 뭐예요? 돌아와라. 라는 그 말이 뭐예요? 생각이 탁 그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도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네, 생각나게 탁 해주셔서 그리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부인해도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란 걸 내가 깜빡 뭐예요? 잊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질 뻔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포승에 묶인 채로 한 건물에서 나오셔서 다음 건물로 이렇게 가시는 도중에 있는 것을 저 멀리 멀찌감치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 지나간 모습을 베드로도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 그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을 하며 지나갔겠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마라. 세 번씩이나 부인했어도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받아주지. 왜 안 받아주겠냐? 세 번 부인했다고 회개부터 하고 돌아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세 번 부인할지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해가지고 여러분이 무참하게 그냥 넘어져버리면 믿음이 싹 날아가는 뉴스타트를 해서 참 결과가 좋았어.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그러다가 한 6개월 후에 보니까 또 재발이야. 사단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한 나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려고 청구를 한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뉴스타트를 마치시고 여러분 집으로 가시면 사단이 청구를 했을 경우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하, 사단이 나를 예수님께 가서 베드로를 청구했듯이 사단이 나를 청구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사단이 빨리 그 시험을 포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빨리 포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사단이 볼 때, 야, 얘는 진짜 못 말리겠다. 내가 아무리 시험을 해봐야 뭐예요? 얘는 못 말리겠네. 라는 인상을 깊이 심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걱정할 마도 봤어. 예! 네. 다른 사람 그렇게 하면 막 떨어지는데. 아이, 자식은.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이 넘어뜨렸는데. 뭐래요? 스마일, 스마일 하고, 기도하고, 넘어졌다. 그래. 이거, 내가,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청구할 때는 어떤 경우에 청구해요? 자꾸 청구합니다, 사단은. 이 뉴스타트라면 사단이 청구가 더 많아요. 왜? 이 뉴스타트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잘 알아가지고 이게 앞으로도 사단에게 상당히 방해가 될 인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빨리 믿음을 떨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사단이 청구를 하는 뭔가 어떤 빌미를 내가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뭐예요? 약점을 생활 속에서 내가 약점을 사단에게 잠깐 보였을 때 사단은 이거 청구해서 한번 시험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 그 눈초리, 에 뭐가 나타나요? 시몬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 너 세 번 부인했지, 내 말대로?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기를 내 마음속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거를 느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고는 하나님께로 다시, 그래, 난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베드로 쪽팔려 안 팔려?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해놓고 또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말도 뭐요? 안 되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들끼리는 그게 용납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전혀 180도로 다른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짓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했을지라도 하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더 뭐예요? 더 힘들죠. 그러면 더 힘드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는 게 너무나 쪽이 팔려서 더 힘드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 사랑을 줘야죠. 그래야 돌아오지. 그래서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하고는 달라. 인간 사회는 죄가 많은 곳에 벌을 주어야지.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와 하나님의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전혀 질적으로 뭐요? 상반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 사회의 그 인간 관계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런 관계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의가 옳은 거, 뭐가 옳은 것입니까?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의가 아니다, 옳지 않다.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옳은 것이다. 그게 의예요. 자, 그래서 의인. 의로운 사람, 의인이란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야. 그게 의인이요. 보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물어보면 대개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절대로 안 넘어가는 사람, 그렇게 대답합니다. 넘어지지, 뭐요? 않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면 베드로는 의인 아니죠. 그렇죠? 넘어졌으니까. 자, 근데 베드로가 의인이 됐어요. 왜? 세 번씩이나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의인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럽니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자, 일곱 번 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횟수로 일곱 번이란 말이 아니에요. 네. 완전히 묵사발 나도 이 말입니다. 완전. 그러니까 뭐 여덟 번 넘어지고 일어나면 의인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일곱 번 넘어졌다는 말은 완전히 묵사발이 나도 사단에게 완전히 항복했을지라도 다시 뭐요? 일어난다. 여러분 완전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완전히 묵살 때도 하나님은 이 죄가 많은 나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서 나를 잡아 뭐요? 일어나도록 손을 내미신다는 것을 믿고 그 손을 잡으면 하나님 일으켜 세워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넘어진 나를 뭐요? 일으켜 세울 때 내가 그 믿음으로 그분이 내민 손을 잡는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자.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비교한다면 어떤 방법을 비교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한 번 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은 있지만 두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믿음, 그런 믿음은 믿음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완전 묵사발 나도 이렇게 나는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뭐요? 없구나 한 것을 깨달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다는 것을 믿고 그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자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이 세상에서는 사단의 그 장애물이 여기저기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럴 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넘어졌을 때 즉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면 사단이 한숨을 푹 쉬어요. 야, 얘는 못 말리겠네. 자꾸 뭐요? 자꾸 청구해봐야 헛수고구나. 그래서 사단은 청구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믿고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뭐라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는 식으로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철판을 까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기억하세요. 믿음은 철판을 까는 거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 믿음은 철판을 까는 거다. 됐어요, 여러분. 이 철판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